샬롬 샬롬.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절실한 이 시간에 예루살렘 전체 배경을 뒤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소식 전합니다. 오늘 전쟁 오늘이 10일째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또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기 직전인데 또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런 상황에 소식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스데롯에서 그 가자 지구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도시이고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에서 계셨던 목사님 가족과 또 거기에서 이 같이 이렇게 피해서 오신 그 가족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오늘 전하고 왔습니다. 그 마이클 목사님은 그 3일 동안 그 감금되셨다가 군대에서 구출을 해서 그 많은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근교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말씀 여쭤봤을 때 기도와 함께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저희가 물을 구입을 하러 갔는데 없었어요, 물이. 그래서 다른 가게를 찾아서 또 물을 구입해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서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계셨고 그 테러들이 침범했을 때에 그 총소리를 듣고 하셨던 얘기를 들었는데 all days we listen like shooting automatic. Oh my god. 정말 너무나 너무나 그 잔인한 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그 계획적인 테러에 당했는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아시돗에서 오신 그 분은 바로 본인 아파트 옆에 라켓트가 떨어져서 청각을 잃어버리는 줄 아셨대요. Left side from our building. And next day, another side of the building. No, those explosions, we were thinking I'm going to the heaven. Like yellow color, just so noise. Look like I'm thinking I was lost my hearing. 그렇게 죽는구나 생각하셨고, 또 우리 그 마이클 그 사모님은 처음에 이런 어떤 총소리를 듣고 그거를 창문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그냥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그 하마스 표시하는 걸 한 걸 보고 이렇게 지금 방공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בזמן שאני התחלתי לצלם ופתאום ראה את המחבל עם הירוק הזה פשוט היה לי כבר הבנתי שמשהו קרה בישראל. 그러면서 방공호 안에서 거의 3일을 있다가 나왔는데 막 외치는 소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런 것을 다 들으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맨 실에 쇼크 와르 그 בזמן ששמעה את הקסאמים או לא קסאמים את המחבלים את הירי הוא פחד כל כך שהם יכולים להיכנס לחלון שלנו, כי חלון שלנו פתוח. וברוכים הבאים. וששומעים את הלך אכבר וצעקות של אנשים שהורגים, והם לא יכולים לא לשמוע את זה, כי זה על יד הבית שלך. הוא קיבל חרדה, קיבל שוק. הוא פחד מכל דבר. ללכת לשירותים, ללכת לאכול, ללכת לשוק. 거기 함께 하셨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신데 이 마이클 목사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또 같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연세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m okay, 괜찮다고 하시면서 хорошо.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또 오히려 더 저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짧게지만 그 물과 함께 필요한 그 따뜻한 옷들을 마침 또 한국과 미국에서 신기하게 이렇게 도네이션이 온 게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전하고 또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짧지만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안아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 이렇게 정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Thank you, dear brothers and sister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osting Israel. 그래서 오늘 정말 그분들의 짧은 얘기지만 잠깐 들으시고 또 얼마나 작은 도움이지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또 보시고 계속적으로 기도와 함께 지금 정말 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것이 헤즈볼라와 또 다른 그 테러 그룹들과 함께 이게 조인이 돼서 정말 더 큰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사역자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그 예비군들 아,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예비군 소집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 아들들, 딸들이 지금 다 예비군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군과 예비군에 소집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안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 하마스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방패로 삼아서 희생시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테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많은 기도와 또 이렇게 후원과 함께 또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번에 저희가 또 영상으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